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견주어 생각하면 우리도 뭐 이번 대선 과정에도 보면 대선 주자 간에 약간씩 의견들이 갈렸잖아요. 그래서 뭐 대선 테마주로서도 신재생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원자력 쪽으로 테마주가 좀 그쪽으로 이렇게 쏠린 느낌이 있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야기한 태양광 풍력 쪽으로 이렇게 약간 쏠렸던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보시게. 일단 뭐그 윤석열 당선자가 원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중요성을 얘기를 많이 했었고 기존 정부와는 스탠스가 그 부분은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 탄소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공언을 했잖아요. 이미 유엔에 제출을 했고 그런 목표들을 달성하는 것은 매년 그 어떻게 보면 검사를 받아요. 이유와 미국에.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 차기 정부가 뭐 사실은 미국하고의 정책 공조를 앞으로 많이 확대할 예정인데 바이든과 각을 세우는 반 기후변화적인 정책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원전으로 하든 재생에너지로 하든 어쨌든 탄소 감축을 해야 되는데 과거보다는 이제 원전에 대해서 중요성이 좀 확대되기 때문에 원전의 포션이 조금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의 공약을 보면 2030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25%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가 몇 퍼센트쯤 되죠? 지금은 재생에너지 8%밖에 안 됩니다. 8%네. 그럼 한 8%밖에 안 3배를 되고 늘리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아마 한30% 정도. 근데 네, 그거보다는 조금 낮아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원전하고 재생에너지가 같이 가는 이제 그런 정책이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정책을 아마 계속 운용을 하다 보면 조금 이제 그 난제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얘기입니다. 원전은 건설 설계부터 건설까지 아무리 우리나라라 하더라도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어떤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다음 정부 정도 돼야지 한세 번은 지나가야. 전략이 이제 그 원전이 가동이 되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최소한으로 할수 있는 게 이제 신한울 3, 4호기가 설계단에서 멈춰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돼서 아마 내년 정도부터 건설을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재개한다더라도 현 정부에서는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게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전의 비중을 갑자기 확 늘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재생에너지가 어쨌든 기존 페이스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사실은 별로 방법은 없어요. 예, 전 세계가 다 똑같이 지금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장 이제 1순위의 목표인 것이죠. 근데 뭐 그런 이제 논쟁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생산 코스트에 대한 이야기. 어쨌든 뭐 이러고 저러고 간에 한전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큰 폭의 적자를 계속 내고 있고 결국 그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 대선 토론회도 보면은 원전과 이제 태양광 풍력 이런 거에 대한 생산 코스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 이야기는 생산 코스트가 태양광 풍력이 더 낫다, 원전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보시게. 해외에서는 이미 낮아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원전은 발전원 중에서 가장 비싼 에너지원입니다. 왜냐하면 핵폐기물에 대한 연구적인 처분을 갖다 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지금 설비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기 전에 전 세계에서 전력 중에서 차지하는 원전의 비중이 20%였거든요.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10%입니다. 반토막 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원전 산업이 많이 축소가 됐었고요. 최근에 이제 다만 이런 탄소 중립이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원전을 무작정 이렇게 계속 그 감축하게 둘 수는 없다는 것이 이제 글로벌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서 오래된 원전들 있잖아요. 이런 오래된 원전들을
무작정 지금까지는 거의 다 스탑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비싸고 또 이 안전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수명 연장을 좀 하자 이런 이제 움직임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반대인 것이 우리나라는 명목적으로는 원전 대비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훨씬 더 높아요. 단가가 훨씬 더 비싸요. 왜냐하면 일단은 규모의 경제가 우리나라는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우리 뭐 땅이 많지 않으니까 땅이 많지 않고. 많지 않고 적고가는 그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시장이 없었다는 거죠. 풍력 태양광에 있어서 풍력은 1년에 100메가도 제대로 설치가 안 되는 국가이고요. 태양광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마저도 굉장히 규모 경제를 못 갖출 정도로 산업이 이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대량 생산 체제로 가면 단가 많이 낮아지잖아요. 반면에 원전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주도해서 계획 입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규모로 토지를 주고 거기에 이제 아주 복수의 호기를 촘촘하게 건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해안과 남해 지역에 거의 지금은 더 추가적으로 들어서기에도 힘들 정도로 빽빽하게 있어요. 양해안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명목상으로는 단가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제 항상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게 돼 있죠.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있는 것처럼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를 하고,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도 훨씬 더 많은 부가금을 내고, 이런 식으로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이 발전 단가는 일정 시점에서는 이게 이제 해외 사례처럼 똑같이 역전하게 돼 있는 거죠.